What else? And then for weights, like I would say minimum 3 days a week. So every day, dumbbell lunges. Deadlift? 나 처음 해봐. Really? I don't have anything to say. Let's go to the gym and do some work. 그래도 운동해야 되니까. 지금 운동 갔다 왔고, 바로 커피 한잔 할 거고, 도너츠를 샀어요. 또 뭐? 또 뭐? 뭐 아, 했어? 그리고 쿠키.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왜냐면 너무너무 필요해서. 읽어봐야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뾰루지도 막 생기고. 아니, 이런 맛도 있어야지 운동하지. 딜런이 만들어준 오믈렛. 이거는 진짜 진짜 헬시한 맛이다. 저는 얘를 먹으면서 영상 편집도 열심히 하고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오늘 보드게임 뭐할 거야? I'm not sure. Depends who's there. Better than going to the gym. Yeah, I was like, well, I can't leave him one. That's not satisfying enough. Figured a minimum. I think at I least did have two. One beer when I got Okay. We gotta do probably like five or six of them. And, just eight pizzas there. Oh. Hunter. They eat. Why am I counting? 저기에 닭이 있어. 오리가 있어. 청주 오리. 진짜 신기한 동네네. Kenny. Hunter! Hunter! Come here, come here. So do you have crazy glue? I sat on my glue as well. Dylan! Are you happy? I'm very happy, I enjoy pizza. Shiitake mushrooms, a whole bunch of different meat. So are we trying to like match pizzas to the people from Asia? Look at I was thinking about that today. I'm trying to think about Chris. Green peppers are pretty harmless. If it's too sticky, grab some more flour. Okay. Gio's trying to make money while she's making pizza. Do you want a product shot? What product do you want to? We're looking for a sponsorship here from whatever this is. Please give us a call. You're sure. I'm gonna put a lot of veggies. And it's thin, so it'll just cool. Thank you very much. I was totally not expecting a birthday gift. Well, we just wanted to say hey. Awesome. Happy Thank birthday.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apartment building. Whole floor. Why? No, half. Now I'm going to do the workout. Today. 폴리스터 브라탑이랑 폴리스터 지퍼 후디랑 그리고 얘는 올드네이비 레깅스예요. 올드네이비가 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룰루만 사고 올드네이비는 잘 안 보는데 꽤 잘 나오거든요. 저는 얘를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사서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컬러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입으려고 올드네이비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딜런이랑 조깅해서 짐까지 가고 핏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그 짐에서는 안에서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우은완을 인증하겠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코리안 마트에 들러서 장 보고 왔어요.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진짜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까 힘든데 아니 이게 운동을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생전 찾아보지도 않던 요리 채널을 막 찾아보고 요리 채널을 찾아보던 와중에 경상도식 소고기 뭇국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소고기 뭇국 엄청 맛있게 만들어주셨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아침부터.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대파 사왔고 콩나물 무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소인 마늘쪽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과자. 과자는 진짜 양심상 하나만 샀다. 떡볶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불고기용 목살인데 세일해가지고 그냥 샀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느낌. 지금 딜런이 왔습니다. 응! 딜런은 너겠어 왔어. 젓가락질을 잘 못 하시는군요. I'm not used to this. 아스파라거스만? 나는 아스파라거스랑 이게 느낌이 비슷한데 갈릭기에서 좋아. 맛있지? 이거 먹어봐. 아침은 이렇게 미팅으로 시작합니다. 퇴사를 했으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 새로운 거 배우고 있는 분야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 팀이 한국 팀이어서 시차가 어느 정도 맞은 수 있을 때가 지금 아침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미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이제 8년 일했고 토론토에서는 지금 바이어로 3년 일했고요. UX UI 쪽으로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처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퇴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조금 더 집중도 있게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획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종종 있을 텐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실 가서 같이 일하려고 가고 있어요. 오늘따라 엄청 뭐야? 오씨
나 근데 이상한 고집 있다? 자막을 왜 이렇게 크게 쓰기 싫지? 폰트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 무슨 말인지 알아. 자막이 있어야 되니까 써야 되는데 아 그래? 난 영어 자막만 쓰고 싶어.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였거든. 아 그냥 한글 자막 같이 영어만 왜냐면 근데 또 36포인트 아래로 가면 너무 작고. 그래서 오늘은 퇴사하고 첫 월요일인데 이렇게 남의 회사를 전전해서 일 플러스 수다를 떠는 월요일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6시 31분 3월 28일이에요. 지금 샤워를 하고 왔고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못생긴 노트북 보이시나요? 회사에서 조금만 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 풀타임 잡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파트타임 잡을 잠깐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1시 반까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밀려있는 이메일들 빨리 답변하고 다시 1시 반에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 진짜 이 슬랙스는 사고 나서부터 거의 제 최애 슬랙스가 됐어요. 특히 여기 뒷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엄청 마음에 드는데 오늘도 이거를 입고 올 그레이 룩으로 다녀올 겁니다. 블랙은 좀 많이 탁할 것 같고 이 화이트 신어주면 깨끗하고 쨍해서 예쁜 것 같은데 또 뭐랄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써머리한 것 같기도 하고 라인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 살짝 요런 빨간색 애들도 보고 있는데 너무 너무 쎌 것 같아 내가 이거. Can I try this one as well? Yes. 어? 이거는 에밀리 내 스타일이다. 저기에서 늦은 점심 먹을 거예요. 지금 이른 저녁.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 제일 좋아해? 전화로 쓸 때? 나는 요 정도 사이즈. 이건 너무 커. 그 오늘 사는 다이어리는 어떤 전화 다이어리예요? 사는데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 요런 색깔은 안 사요.
왜냐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까만색, 어? 이거.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고, 오늘은 운동을 못 갔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뭔가 조깅할 때 자세가 좀 잘못됐었나봐요. 이따가 오후에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때 운동을 하러 갈 거고, 영상 편집을 시작할 건데 딱 7시입니다. 딱 7시. 출근해야 되는 날이어서 지금 오피스 갔다가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네일을 벗겨낸 지 좀 꽤 오래됐는데 이거를 같이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나쁘지 않은데 토론토 날씨는 사실 좀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밖에 날씨는 좋아요. 예, 오늘 엑셀 인터뷰 있어가지고 출근하자마자 HR 가서 엑셀 인터뷰 끝내고 그리고 나서 업무를 진행할 것 같아요. 다녀올게요. 너무 쉬니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되게 조용하고 여기 좋다. 여기가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라라라라라. 아 이거 하지 말랬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신혼 집에 오면은 이런 커플템이 많어. 딱 둘이 살기엔 딱인 것 같아. 전혀 미쳤어. 회사 다닐 땐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 회사 퇴사하고 나서야 아 없어. 특히 그 기포 올라오는 거는 제가 와인은 모르는데 그냥 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거 추천해달라고 직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요거를 추천해주셨어요. 소피아라는 건데 프랑스 거. 소리가 예뻤다. 어? 비가 아니고 눈이네. 뭐죠? 오늘 눈 온다는 일기예보는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건 폭풍 수준인데? 너무 심하게 오는데? 깐깐하고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털털하고 되게 유쾌하고 개구입식이고. 와인잔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어,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그치? 리사이드 네일샵. 이렇게 실버 네일 했어요. 이게 이제 플래시를 터트리면 완전 실버처럼 나오는데 포인트 안 보이지?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근데 색깔 진짜 잘 받는다. 역시 난 누드. 너무 졸려. 오늘 날씨 봤어? 눈이 왔다가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친구 집에 가서 네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7시 한 50분 정도 됐고 오늘 프레임워크 해야 되는 거 마무리하고 영상 편집 영어 자막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자러 갈 겁니다. Dylan, are you gonna go to gym tomorrow? Working tomorrow morning. I have a really early meeting. Because I'm gonna go to office like 10:30-ish. So...